제가 그 참외 먹고요. 창에 껍질하고요. 참외 안에 씨 있는 거 있죠. 그냥 여기 위에 뿌렸어요. 뿌렸는데, 참외가 발화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. 부추고랑 사이를. 그 참외가 이게 껍질이 칼슘도 있고요. 칼륨도 있고요. 그러면 이제 부추가 좀그 빳빳하게 자랍니다. 그 다음에 좀 부추 뿌리도 활착이 좀 많이 되고요. 그래서 제가 요 참외 씨 껍데기하고 뿌렸거든요. 뿌렸는데 참외 씨앗이 발화가 엄청 많이 됐네요. 참외는 뭐 제가 지금은 자르진 않습니다. 요 뿌리가 또 깊이 또 들어가게 되면 안에 또 토양이 통기성이 좋거든요. 그러면 부추들이 또더잘 자랍니다. 제 부추한테는 제가 뭐 퇴비는 거의 별로 안 뿌리거든요. 산에 부엽도 하고요. 산부추처럼 키웁니다. 지금 보면 이게 이런 거 있죠, 이런 거.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전부 다 참외 씨앗입니다.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. 이쪽에도 그렇고요. 참외 여기도 올라오고요. 여기도 올라오고요. 지금 보이는 것도 요런 것도 다 참외 씨앗 올라오네요. 이야, 이거는 뭐 골타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. 씨앗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참외 먹고 던져 놨는데 참외 먹고 껍질하고요. 참외 안에 그 그냥 뿌려 놨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발화가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. 바글바글하네. 바글바글하게 올라왔습니다. 부추 옆에. 한 제가 50cm에서 한 10cm 사이에 키워가지고요. 그때 좀 자를까 싶어요. 어차피 놔두면 풀도 올라오기 때문에요. 우리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. 부추는 수확을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네요. 부추는 한 뿌려 보 씨앗을 심으면 되고요. 모종을 심으면 됩니다. 씨앗을 봄에 씨앗 뿌리면 이 부추는 좋은 게 뭐냐면 한번 해놓으면요, 그 4월 달부터 해가지고 가을까지 먹어요.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요 부추 한 지가 한 6년 됐거든요. 6년째 계속 먹고 있어요. 부추는 이게 참 좋아요. 텃밭에 올 때마다 그 자라는 거 보면 재밌고요. 이게 수확을 계속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수확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. 온도 따라서 물 주는 거 따라서요. 제가 그뭐한 달에 한세번뵐 때도 있고요. 한두번뵐 때도 있고요. 부추전도 맛있고 부추김치도 맛있고요.